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계곡 하천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요. 족대를 이용해서 물고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를 만날 수도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위.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여요, 물고기?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매장가? 매장? 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가 있어요.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근데 사이즈가 꽤 커. 엄청 커.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잡아봅시다. 자. 자. 제가 물어볼까요? 모래무지가 꽤 큰데? 뭐야? 잡았어? 잡았어. 와! 잡았다. 와, 이거 엄청 커. 야, 이게 추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손으로 잡았는데. 야. 야, 대박. 야, 여러분들, 손바닥만아. 모래무지야. 야, 진짜 엄청 커. 특대야, 특대. 와, 엄청 커요. 와. 야, 여기서 이런 게 있네. 여기 저 댐하고 가까워서. 야, 모래무지가 엄청 커요. 엄청 커. 야, 모래무지 진짜 크다. 야, 손바닥만 해. 야, 엄청 크다.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냐? 야, 신기하다. 야, 엄청 커, 엄청. 자, 이제 한번 이동을 지켜볼게요. 아까 모래무지를 엄청 큰 거를 잡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간다. 한 배를 못 잡았어. 들어왔어? 더. 어디? 아, 힘들어. 야, 대박. 야, 뚝지가 똑같은 사이즈가 그 조그만 데서. 야, 여러분들. 뭐야, 뚝지? 야, 대박.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 야, 이게 뭐냐? 뚝지하고, 요 조그만 고기하고. 야, 얘 뚝지. 야, 이거 뭐야? 엄청 큰 거 잡혔죠? 와. 두 마리나. 와. 이거 봐. 와. 엄청 커. 야, 얘네 모여 있었어. 야, 예전에 잡은 것보다 더 큰데? 야, 입 벌리고 있는 거 봐. 와! 야. 야, 이거 봐. 엄지손가락이 다. 아파. 아, 피 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아파. 아, 야, 엄청 커. 야, 이거 봐. 야! 엄지손가락도 야, 씨. 야, 이거. 야, 물리. 또 물려. 턱시. 와, 이 진짜 아프다, 이빨. 엄청 아파요. 와, 대박이야. 야, 엄청 커, 엄청 커. 야, 그래도 얘네 잘 먹었나 보다. 배가 똥똥해, 다들. 똥 물릴 뻔했어. 야, 되게 무섭다. 일단 통에다 담아줄게요. 아까 잡은 모래무지예요. 여기 뚝지도 들어갔습니다. 야, 모래무지가 뚝지보다 더 커. 야, 엄청 크다. 아, 대박이야. 야, 야, 어떻게 이런 작은 강에 이런 애들이 있냐? 야, 엄청 많다. 엄청 크다. 야, 이거 봐. 와, 엄청 커. 뚝지가 또 있어. 뚝지. 이 강에 뚝지가 많네. 그것도 큰 사이즈가. 뚝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보세요, 뚝지. 아까보다는 좀 작지만, 그리고 뚝지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버들치도 있는데? 야, 버들치도 있어요? 7세만 산다는 버들치? 야, 버들치. 와. 7세만 사는 버들치. 와. 와, 대박이다. 이거는 식용개구리인데? 식용개구리요? 어, 산에 사는 거. 어이구. 살려줘. 집 가요. 미안. 자는 걸 깨웠다. 버들치가 엄청 커요. 와, 버들치. 야, 엄청 커 돌멩이 쓰셨는데 엄청 큰 버들치가 나왔어요.
돌에 있는데 밑으로 안 나오고 위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야,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와, 꽤 많이 잡았어. 한 번 쓰는데 이만큼 잡았어. 와, 갈견이랑 이거는 피라미 종이에요. 와. 자, 넣어보도록 할게요. 야, 야, 엄청 많다. 엄청 큰 것도 많이 잡았어. 와, 대박이야. 야, 엄청 크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 커. 오, 뭐, 뭐 나와, 뭐 나와.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엄청 큰 피라미, 엄청 큰 피라미. 저건데 버들치에. 버들치야? 버들치가 그거야. 피라미인데 피라미? 피라미야? 어. 못 키고 있어. 어떻게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나도. 아유. 그 안에서도 그걸 먹고 있네. 야, 이게, 야, 흉폭하네 진짜. 이 안에서 이거를 먹고 있다고? 식성 어종이라서 다르다야. 그러니까. 야, 야, 안돼 안돼.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야, 놔줘, 놔줘. 안 빠져. 놔줘. 놔줘. 아, 나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야,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너 승능의 은인이야. 진짜 이거 나한테 잘해야 돼. 야,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못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야, 너. 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 레기, 우리 레기 네 마리 잡았어요. 레기, 중간 영상으로 네 마리 잡았는데, 레기, 레기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왔나봐요. 여기 개구리가 짝짓기 하고 있어. 알랄 때가 됐나봐요. 야, 신기하다. 벌써 봄이 오나봐. 야, 움직이지도 않네. 야, 이거 무슨 개구리일까요, 아빠? 개구리, 어. 고추개구리? 무당개구리는 아니야? 무당개구리는 등이 파랗고 배는 주황색이야. 아, 점이 있고. 아, 고추개구리네. 와, 맨손으로 만졌다가 만져서 냄새 맡아보면 고추 냄새나. 매워. 아, 그 정도예요? 와, 신기하다. 고추개구리. 아, 벌써 봄이 오나봐요. 짝짓기 철이 됐나봐요. 떨어지지도 않네. 와, 애기 얻고 있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네 애들이. 일단 자연의 품으로 개구리. 어, 조심해. 쳐서 움직이지 않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있어. 다시. 손 잡고 있는 거 봐. 손을 잡고 있네 이 친구들이. 손으로 그냥 꽉 끌어안고 있네. 어. 오. 이 바닥에 있는 게 앞놈, 위에 있는 게 순놈. 응, 그렇지, 그렇지. 어, 다시 돌 밑으로 가나 보다. 오늘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봤는데요. 와, 정말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 모래무지를 엄청 큰 녀석을 잡았어요. 오, 와, 너무 어, 모래무지도 엄청 큰 녀석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런 작은 곳에 이런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있는 걸 봐서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들은 어,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리티만의 철칙.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어, 다양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물고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버들치, 버들치. 야, 야, 엄청 커요 버들치가. 야, 야, 이거 와, 오, 이거 바로 돌멩이 속으로 들어가네. 야, 다음 우리 뚝지. 친구, 오, 와, 엄청 커요, 엄청 커. 자, 다섯, 다시 가세요. 조심히 가요. 자, 다음, 톡치 친구.
야, 입 벌리고 있는 거 봐. 앙! 앙! 자, 자연으로 돌아가요. 이리로 가요. 뭘, 멀리 못 가네, 이 친구들. 자, 다음. 야, 뚝지, 뚝지. 오늘 뚝지 세 마리 가져봐. 야, 잘 간다. 자, 오늘 대망의 모래무지입니다, 모래무지. 이야, 모래무지 엄청 커요. 두 손으로 잡아야 돼, 두 손으로. 야, 이거 봐요, 이거 봐. 엄청 큽니다, 진짜. 와.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자연으로 가요. 네, 고마웠어요. 여름에 봐요, 여름에. 자, 그리고 오늘 갈견이 친구들, 새끼물고기들, 돌고기도 있고요, 끼라미도 있고. 자,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자, 우와, 갈견인데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야, 이거 보세요. 야, 사이즈도 괜찮아. 실하다. 자, 살려줄게요. 자, 조심히 가요. 야, 오늘 토종 미꾸라지, 토종 미꾸라지. 자, 토종 미꾸라지에요, 토종 미꾸라지. 뚝지 새끼. 여러분들, 뚝지 새끼가 있어요, 뚝지 새끼.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 이거 봐요. 엄지손톱. 야, 뚝지 새끼입니다, 새끼. 야, 엄청 작아요. 이게 뚝지 새끼예요. 와, 여기 엄청 큰 애 있는데, 이거 보면 사이즈가 확연히 비교가 돼요. 야, 엄청 작은 녀석이에요, 친구예요. 자, 가요. 조심하고. 자, 이제 나머지 물고기들은 방류를 해주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결을 잘 나고, 여름에 만나요, 여름. 여름에 만나요. 자, 여름에 만나요. 물고기들 안녕. 여러분들도 안녕.